이제는요, 오전 문제요. 이 문제, 오전 문제, 수학 문제. 이 문제인데, 어제 학생들하고 학생들의 구술 면접을 이걸로 했어요. 그러면서 애들의 풀이를 보면서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찍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림처럼 뭐본 사람 말 일단은 좌표가 있고 좌표 도입해 주면 될 거고 각이 세타 등등등. 1번은 제시문 알파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제시문 알파를 위해 한번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이 각이 같으면서 뭐라? 얘가 평행하게 맞죠? 평행하게 되는 세타를 알파 세타 값을 알파라고 한다고 이 알파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그냥 계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얘가 120도란 걸 확인할 수 있어. 얘가 1이고 1이고 얘가 루트 3이어서 얘가 120도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각이 같으면서 평행하니까 평행한 것을 한번 꺼주면은 이렇게 그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은 문제가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대요. 얘가 평행하니까 이 각도 같네. 오케이. 그래서 세타 세타 세타가 되는 거고 이 세타 값이 알파라고요. 자, 어떻게 하나? 1번은 10제? 중학교 때 배운 거, 이 각이 몇 도니까? 120도니까 원주각은 60도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알파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됐나? 그 다음에는 이게 평행이 아닐 때의 어느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F세타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일단 평행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일단 우리 알 거는 이게 120도라는 걸 확인해야 돼. 아, 그걸 안 했나? 자, 좌표 평면에 그리면은 여기가 A고 이쪽에 있는 게 뭐야?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게 C죠. 얘가 90도인데 이 각이 뭐냐? 코사인 2분의 루트 3,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되는 게 여기가 30도잖아. 그래서 120도가 되는 거죠. 가볍게. 항상 이거는 120도고 얘가 평행하냐 안 하냐 관계없이 120도라는 게 2번 풀, 3번 풀 때. 3번인가? 어쨌든 요게 F세타고 하는데 좀 필요하다고. 자, 됐습니다. 이제 지웁니다. 이건 3분 내에 풀어야 된다니까. 일단 지금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가면 얘가 얼마냐? 120도요. 얘는 60도지.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이 길이를 F세타라고 할때이 F세타를 나타내시오라는 문제. 반지름은 1이잖아. 그래서 얘가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어떻게 쓴다? 이각에 대한 사인 루트 3이 있고 그 다음 이각에 대해서 F세타 서로 대변 대각이잖아. 그럼 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알수 있는 이각은 뭐야? 세타니까 이게 세타는 60 더하기 이거니까 얘가 얼마? 세타 빼기 60 하지 말고 3분의 파이 할게요. 그다음 이각은 60 더하기 세타가 되잖아, 외가. 그래서 이것도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얼마분의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분의 F세타는 사인 세타 빼기 3분의 파이 분의 루트 3이잖아요. 오케이.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은 이제 답이 나오죠. 자, F세타는 사인 세타 빼기 3분의 파이 분의 루트 3의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좀 쉬운 문제였지, 이거는.
맨날 삼각함수에 있는 수원 문제이잖아. 오케이.